안중근 의사에 관해서 실렸습니다. 역사적인 사진이죠? 네.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하기 직전의 사진입니다. 도전 5편 341장을 보면 천지의 1등 일꾼 출세 공사가 있는데요. 네. 90년 겨울에 보신 공사죠. 1908년 이 공사에서 상제님은 안내성성도로 하여금 당신님의 성체를 단단히 결박하게 하시고 몽둥이로 세게 치게 하셨어요. 상제님께서 안내성성도에게 세 번 맞으시고 떼굴떼굴 구르시며 비명까지 지르셨는데요. 이 공사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이죠. 그렇죠. 어떻게 제자가 감히 스승을 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스승도 상제님, 천주 아버지 아닙니까? 네. 사실 이거는 상제님이 그 천지 대권을 안씨, 일꾼에게 전수하는 종통공사라고 봐야 되겠죠. 네. 상제님이 직접 2등 방문이 되시고 안내성성도가 1등 방문이 돼서 이 상제님을 패하게 하신 그런 공사인데요. 네네. 이 공사 말미에 상제님께서는 안내성성도로 하여금 총 쏘는 흉내를 내면서 꼭 죽인다. 그런 마음으로 총소리를 내게 하셨어요. 이 공사로 인해서 그 결과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의 저격을 받고 쓰러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천지의 1등 일꾼 출세 공사에 여벌공사로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일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한자로 쓰면 2등 방문인데 이것과 이제 발음이 같은 2등 방문이라는 호칭을 썼죠. 그러니까 2등 방문은 이토 히로부미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세상에 그 불의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동음이의어인데요. 발음은 같은데 의미가 다르다. 동음이의어를 써서 공사가 이렇게 복합적인 의미를 띠게 하신 거네요.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왕조를 파괴한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역사를 아예 역사 속에서 지우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네. 우리의 어를 완전히 파괴해서 우리나라를 영원히 일본의 속국으로 만들고자 했던 인물이죠. 네. 그게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발표한 이토의 죄악 15개조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 저도 뭐 이렇게 봤는데 그 내용이 아주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안중근 의사가 단순한 이렇게 군인만은 아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15개조에 보면 매우 인상적인 대목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 11에 보시면 한국사를 말살하여 교과서를 압수하고 불태워버린 죄가 있죠. 네네. 일제 때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의 고유 사서 20만 권을 압수해서 불태운 일이 있는데요. 그 사전 작업이 이토 히로부미 때 이미 벌어진 것이죠. 예. 우리나라 역사 왜곡의 원흉인 셈이죠. 그리고 14째 항목에 보면 대륙 침략으로 동양 평화를 깨뜨린 죄요라고 했죠. 예. 이토가 당시 만주를 방문한 것은 러시아와 손잡고 만주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서였죠.
안중근 의사는 이런 이또의 속셈을 알고 있었고 당시 국제정세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15째 항목에는 일본 천황의 아버지 태황제를 죽인 죄다라고 했어요. 당시 일본 천황이라면 메이지 천황이고 메이지의 아버지면 효명 천황을 말합니다. 효명 천황이 개혁을 반대하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주동이 돼서 암살한 사건을 말합니다. 네. 이 내용은 안중근 의사가 일본 국민에게 너희들의 지도자 이토 히로부미는 이런 인간이다. 너희들이 존경하는 천황과의 천륜을 파괴한 나쁜 인간이다. 똑바로 알아라. 이런 각성시켜주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개벽지에 보니까 그 큰 사람은 큰 사람을 이렇게 알아본다고요. 중화민국의 그 초대 총통이었던 순원이 우리 안중근 의사를 평가했던 말이 있는데요. 공은 사만을 덮고 이름은 만국에 떨치나니 백세의 삶은 아니나 죽어서 천추에 드리우리. 약한 나라 죄인이요 강한 나라 재상이라. 이제 이렇게 평하면서 우리 안중근 의사님이 강한 나라에 태어났다면 뭐 재상 이상의 그런 그릇이라고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문화를 전수해준 나라죠.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문화의 조국이고 또 스승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 조선을 완전히 짓밟고자 한 사람이 이또인데 그건 천지에서 용납할 수가 없겠죠. 역사의 불이니까요. 해서 상제님께서 역사의 한 인물을 내시어 이또를 처단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중근 의사가 남긴 이 유목들을 보면은요. 안 의사가 얼마나 정의롭고 그 정신이 고든 인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개벽지에도 105쪽에 이렇게 실려 있는데요. 바로 견리사의 견이 수명이라는 그 글입니다. 이익의 어떤 순간을 보면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만났다면 그때는 목숨을 던져라, 바쳐라. 뭐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글인데 이게 나왔습니다. 1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안 의사의 유목이 여전히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씨성을 가진 안중근 의사로 하여금 이또를 저격하게 하신 이 공사는 앞으로 천지의 1등 일꾼이 나와서 천자국을 넘보는 이 불의한 이등 방문들을 처단하고 동방 배달 역사의 혼을 되찾아서 상제님 일을 끝매듭 지을 수 있도록 하신 도수입니다. 예, 이또는 죽었지만 이등 방문은 아직 우리 곁에 살아있습니다. 우리 의식 속의 식민 사관이 그것입니다. 인류의 시원 역사를 바르게 세우는 노력을 통해 청산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